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연결돼서. 네, 연우요? 네. 18,750원 100%요. 18,750원에 100%예요? 18,750원에 100%. 100%를 사셨어요? 네? 말이에요. 언제 사신 거예요, 이 종목은? 며칠 전에요. 며칠 전에 사셨어요? 네. 이거는 참 수익이 나고 있어서 다행인데요. 예. 그렇죠? 이거 100%면 이 주식 투자 금액이 제가 볼땐 작을 것 같진 않아요. 예. 그죠? 그럼 100%를 연우를 사서 가져가기에는, 물론 연우라는 회사는 좋아요.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죠. 예, 거기다가 알겠어요. 그죠? 연우를 보유하고 예. 있는 회사가 바로 한국콜마라는 회사고요. 같이 시너지효과가 예. 굉장히 좋을 수 있는 회사예요. 예. 이제 그리고 용기 쪽에서도 굉장히 점유율이 높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흔히 몰빵이라고 얘기하죠. 몰빵. 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반드시 지금은 수익이지만 반드시 한번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망신을 실어가지고 가게 되면은 내가 불안해서 좋은 가격에 못 팔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30%만 남겨놓고 나머지 70%는 정리하세요.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30%만 남겨놓으시고 나머지는 25,000원까지 그냥 끌고 간다 생각하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기 그러면 그거 팔고 조이시티 사면 어떨까요? 팔고 뭐요? 어떤 거요? 조이시티. 조이시티요. 제가 이거 조이시티 그냥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조이시티는 사지 마세요. 저 조금 더큰 회사를 사세요. 조금 더 시가총액이 좀큰 회사 있죠. 큰 회사들. 리메이트 팩스는요? 아, 지금 종목은 여기서 한 종목만 상담이 돼요. 그래서 제가 조이시티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요것만 거고, 말씀해 주세요. 차라리 시가총액 상위주 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 사시는 게더 나아요.